네, 오늘 경기의 승장 건국대학교 황준삼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건국대학교 지긋지긋한 5연패 늪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동안 정말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5연패를 하고 1승하고 5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애들이 하고자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디펜스, 존 디펜스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또 충실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좋은 디펜스가 잘 활용이 되면서 동국대학교의 무선 외곽슛도 저지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이 1학년 신입생 이용우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이용우 선수에 대해서도 되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우가 일단 명지대 첫 게임 끝나고 그때는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애가 좀 1학년 저항이라 보니까 좀 패스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자신 있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라. 일단 네가 제일 잘하는 게 슛이니까 슛 위주로 마이 오펜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데 얘가 오늘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자신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용 선수가 오늘 멋진 활약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맥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동안 충분한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남은 휴식 기간 동안 어떻게 팀을 다시 정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뭐 부상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일단은 휴식을 주고 그래서 조금 더 또 그다음에 연대니까 연대도부터 조금씩 우리가 페이스를 좀 찾아가는 게 제일 급선무 같아요. 그래서 좀 기간에 좀 존 디펜스나 좀 더 전술이나 존 디펜스나 뭐 그런 걸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건국대학교 승장 황준삼 감독을 만나봤습니다.